먼저 한국과학계 미래죠. 우리 학생 여러분의 포럼 참가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있는 많은 학생 여러분께도 인사 전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그 외부 행사 참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꺼이 멀리 미국에서 오셔서 강연을 맡아주신 우리 데니스 홍 UCLA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시피 그 세계는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물러간 다음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물결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왕의 그 4차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불렀던 부르고 있는 그걸 주도하고 있는 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언택트가 중심이 되고 있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일들하고 서로 융합이 되면서 아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그 포스트 코로나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변화의 조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굳이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보면 수년 뒤에 우리 일상은 또 어떻게 바뀔까 하는 그런 뭐랄까 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다시피 오늘 이 뉴스 포럼은 우리 그 서울 포럼 2020의 부대 행사입니다. 서울 포럼 2020은 포스트 코로나 국가 생존 전략 과학기술 초격차가 답이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지금 두 번째 뉴스 포럼인데 여기 모인 12명의 학생 발표자들은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인재들이고 앞으로 우리 이 학생들이 아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들이 또 미래 우리 한국의 과학 수준을 한 단계 또 두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꽃을 달고 있는 이유가 다음 행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저는 여기서 인사말만 하고 가야 됩니다만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오늘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행사가 모임이 포럼이 이 오늘 이 지금 이 자리 뉴스 포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무한한 정말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 포럼 2020 뉴스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뉴스 포럼은 과학자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강연이 먼저 있게 되고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는 순서가 이어지게 됩니다. 발표 후에는 자유로운 Q&A 시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를 통해서 세 팀의 수상자를 뽑고 시상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참가해주신 전국의 고등학생 참가자, 강연자, 참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특별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2020 FameLab 코리아 수상자 세 분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입니다. 먼저 우수상 수상자였죠. 김준현 과학 커뮤니케이터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저는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가르친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전 대학 안 가고 바로 국공무원 시험 칠래요. 어차피 대학 가도 다 공무원 시험 치던데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이 친구에게 어떤 말 해줘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생태학에서는 생물들은 모두 생태계에서 각자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한 생물이 가지는 그 고유한 영역을 생태적 지위라고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이 딱따구리가 있습니다. 이 딱따구리가 무엇을 먹고 어디에 둥지를 틀고 살아간지가 이 딱따구리의 생태적 지위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딱따구리가 살 수 있는 범위는 아주 아주 넓습니다. 딱따구리의 부리는 굉장히 단단해서 어떤 나무든지 뚫을 수 있죠. 일정한 먹이와 환경만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딱따구리를 바닷가나 도시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딱따구리는 숲속, 그 중에서도 오동나무와 사시나무류, 거기서도 5에서 8m 높이에만 주로 둥지를 짓고 살아갑니다. 왜 이 딱따구리는 자신이 살 수 있는 넓은 범위를 두고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만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곳에는 다른 새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종과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먹이와 환경을 두고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태적 지위가 완전히 겹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두 종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결국 경쟁에서 진 한 종은 멸종해버립니다. 생태적 지위가 완전히 겹치는 두 종 중 한 종이 멸종해버린 것, 이것을 생태학에서 경쟁 배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들은 이러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해야 했죠. 경쟁을 피하는 방법은 바로 자신만의 생태적 지위를 찾는 것입니다. 딱따구리는 여러 먹이를 먹을 수 있었지만 나무 속에 있는 곤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나무 속 빈 공간에 둥지를 틀었죠. 이 딱따구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경쟁의 승리에서가 아닙니다. 경쟁을 피해서 자기 자신만의 생태적 지위를 찾아냈기 때문이죠. 이 대단한 딱따구리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제 학생이 친다던 구급공무원 시험, 작년 한 해 동안 약 5천 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는 20만 명이었죠. 공무원이란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많은 사람들의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그 치열한 경쟁 속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뛰어들기보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사회라는 험난한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만의 생태적 지위는 어디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생태적 지위는 어디이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강연은요, 최우수상 수상자 안민혁 과학 커뮤니케이터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찾았습니다. 찾았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전 여자친구의 향기가 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 특정한 향기를 맡고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추억에 아니면 사랑했던 그녀를 혹은 그 남자를 떠올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장미꽃 냄새를 맡고 있으며 너무 귀여운 제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향기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아주 작고 미세한 화학물질입니다. 제가 근데 지금 그 향기를 확대시켜 볼 건데요. 자, 여기 극악무도한 화학물질, 저의 입냄새라는 녀석을 확대시켰습니다. 이 화학물질이 우리 코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 입냄새, 이렇게 바로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찌릿찌릿 전기신호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 신호는 우리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 전기 신호는 우리 뇌의 변연계라는 곳에 향합니다. 이 변연계라는 곳에서 두 곳의 정거장을 거쳐 두 명의 손님을 태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정거장은 바로 편도체. 이 편도체에서는요, 야! 오, 갑자기 왜 저래? 뭐 분노 조절 장애야? 이렇게 분노, 뭐 정서, 이런 감정이란 손님을 태우게 되고요. 바로 옆에 아주 가까이 있는 해마라는 정거장으로 가게 되면 수헬리베, 붕탄치선, 태종태세, 분단세, 일반적인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억이란 손님을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편도체의 감정 그리고 해마의 기억이 합쳐진 향기는 잊을 수 없는 감정의 기억이 되는 거죠. 마치 아들 밥 먹으라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된장찌개 냄새처럼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순간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제 친구들은 보통 사진 찍는 게 바쁜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올려야겠다, 카톡 프로필 사진 업로드 해야겠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향기를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잊을 수 없는 프루스트 현상으로요. 저는 지금 유스프롬의 향기를 기억해보겠습니다. 딱히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위대한 과학, 뭐 미래를 바꾸는 과학, 이런 과학도 있지만 이렇게 연구, 이렇게 실험복을 입지 않아도, 두꺼운 전공 서적을 보지 않아도 언제나 어디에게나 누구에게나 함께하고 있는 향기처럼 과학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재치 있는 강연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특별 세션의 마지막 강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 수상자 부가연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저는 지금 제 눈빛으로 여러분을 조종하려는 중입니다. 춤춰라, 춤춰라, 춤. 안 되네요. 하긴 빛으로 뭔가를 조종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죠. 과연 그럴까요? 빛은 어떤 물질에서는 빠르고 어떤 물질에서는 느립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한 발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 다른 한 발은 갯벌 속에 있다면 똑같이 한 발씩 나아가도 갯벌 쪽이 뒤처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 몸은 갯벌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될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빠른 물질과 느린 물질의 경계면에서 방향을 바꾸어 굴절됩니다. 빛을 굴절시키는 대표적인 물체, 렌즈죠. 그런데 빛은 원래 직진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방향을 바꾸었다면 이 렌즈로부터 뭔가 힘을 받은 것이겠죠. 이때 주는 만큼 되돌려받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이 렌즈도 빛에게 힘을 받습니다. 그 힘은 빛이 한 점에 모이는 초점에서 가장 강력해서 이 렌즈를 잡아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렌즈는 너무 크고 무겁지만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렌즈 구슬에 레이저로 강력한 빛을 쐬어준다면 마치 보이지 않는 빛 집게로 이 구슬을 잡은 것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미터 크기인데, 머리카락 두께 100분의 1인데 정밀하게 조종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걸 어디다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포 속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운반하는 모터 단백질에 이 구슬을 매달고 빛 집게로 잡고 있을게요. 그런데 이 모터 단백질이 구슬을 이끌고 빛 집게를 벗어납니다. 구슬을 더 멀리 끌고 갔다는 것은 단백질의 힘이 더 세다는 거겠죠. 이렇게 빛 집게와 구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이 단백질의 힘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단백질, 그 힘이 얼마나 연약할까요? 우리가 1kg짜리 아령을 드는 힘의 1000분의 1, 1000분의 1의 1000분의 1의 1000분의 1입니다. 이토록 작은 힘을 측정할 수 있는 빛 집게는 작은 것들을 다루는 생물학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그 공로로 2년 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빛의 굴절이라는 익숙한 현상도 그 원리와 쓰임을 잘 생각해보면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자, 너무 아쉽게도 제가 눈빛으로 여러분을 헤드스핀하게 만든다거나 물건을 들어 올린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안 되네요. 그렇지만 이 강렬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빛집게와 같이 멋진 기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너무 멋진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해야 될 친구들이 조금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유스 포럼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유스 포럼 과학의 미래를 말하다. 오늘 발표 순서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공정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순서를 다 정해두었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총 9팀의 학생이 참가를 하고요. 발표 방식의 참신성 20점, 내용의 적절성 20점, 내용 전달의 정확성 30점, 발표력 및 흡입력 30점 등을 해서 총 100점 만점이고요. 심사를 통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세 팀의 학생을 선발해서 상장 및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심사에는요, 오늘 강연을 해주신 데니송 교수님과 부가연, 안민혁, 김준영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고광곤 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소중한 경험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등학생 참가자의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7분 발표 그리고 3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꼭 엄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노재준 학생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여러분, 이런 유산균 영양제 자주 챙겨 드시죠? 그런데 만약 이런 영양제가 어떤 종을 멸종으로부터 구할 수 있고 인간한테도 수십조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 미리 내생세균인 엔테로코커스 에이비엄이 꿀벌과 꿀벌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용인외대부국제과정 3학년에 재학 중인 노재준입니다. 우선 꿀벌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해서 사용한 꿀벌은 Apis mellifera, 양봉 꿀벌이라는 종인데 이 종은 전 세계 양봉업의 9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꿀벌은 전 세계에서 15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150억 달러는 그냥 단순히 꿀,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으로부터 얻어진 순수한 이득을 포함한 값이고 이것이 10배에 달하는 수치가 꿀벌이 작물을 수분함으로써 인간 그리고 생태계에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경제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꿀벌인데 이런 꿀벌은 다른 벌목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성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든 기간이 바로 이 소셜 스타믹, 미리라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이 무엇일까요? 미리는 꿀벌 소화기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작은 주머니로 꿀벌은 이 주머니에 소화되지 않은 꿀을 저장합니다. 이 소화되지 않은 꿀을 트러플렉시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군체 구성원들과 나누어 먹는데 여기서 전 한 가지 의문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꿀벌이 꿀을 트러플렉시스를 통해서 공유하는 과정에서 꿀에 포함된 다른 분줄물, 예를 들어 박테리아 등이 함께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꿀벌은 현재 CCD, 군집 붕괴 현상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군집 붕괴 현상은 꿀벌 군체가 단기간에 소멸해버리는 현상인데 20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연구를 진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개미를 너무 좋아하고 나중에 커서 개미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개미 군체를 키우다 보면 일개미 한 마리가 죽게 되면 갑자기 군체 전체 아니면 반이 단기간 내에 죽어버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같은 벌목 곤충인 꿀벌이 CCD에 대해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2018년 미국 꿀벌 군집의 37.7%가 CCD에 의해서 소멸했고요. 한국에서도 토종벌 개체수가 2020년 현재 2001년에 비해서 10%밖에 되지 않는 만큼 CCD는 경제적, 사회적인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문제인데도 정확한 원인과 그리고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와 CCD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만약 미리 내의 정상 세균에 문제가 생겨서 미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미리에 저장되는 공유되는 꿀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꿀벌 군체 전체로 문제가 생겨서 CCD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꿀벌 미리의 정상 세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기 위해 꿀벌을 해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세 번 정도 쏘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래서 해부를 한 뒤에 그래서 미리를 분리하고 여기서 총 17종의 세균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리 세균이라면 꿀이 포함된 환경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꿀이 10% 포함된 배지에서 이들을 배양시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종들은 꿀이 있는 환경에서 훨씬 증가된 생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 친 7개의 세균 종류들은 꿀이 있는 꿀의 유무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성장을 보였는데요. 전 이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정상 세균으로 작용하려면 다른 세균을 억제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이 상층에 포함된 배지에서 다른 세균들을 배양시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주 효과적으로 다른 세균들이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정상 세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억제를 하면 뭐하냐, 이들이 꿀을 많이 변종시킨다면 꿀벌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으로서 분석할 수 있는 최대치인 당도를 이용해서 이 균들이 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다른 종들에 비해 아까 정상 세균으로 생각했던 세균 종류들이 꿀이 당도를 덜 변화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정상세균인지 이론적으로는 증명이 되었지만 실제로 정상세균이려면 그 꿀벌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꿀벌에게 각 설탕을 급여한 뒤 각 각설탕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C번, B번, 6번 세균이 상층에 그리고 이 균주를 직접 투여했는데요. 각 설탕만을 섭취한 컨트롤 그룹 이 저 파란색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그래프는 가장 빨리 10일 만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 균들을 섭취한 꿀벌 그룹들은 더 오래 연장된 생존을 보였고요. 특히 10번과 6번이 상층액을 함께 섭취한 꿀벌들은 두 배 가까이 증가된 생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들이 실제로도 꿀벌에게 정상 세균이며 이들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각설탕 외에 다른 단백질 공급원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생존이 증가된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그 이콜라이 그리고 스태필로코커스 어러스라는 종을 함께 급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균들은 꿀벌이 생존을 오히려 감소시킨 것을 보였고 제가 찾은 정상 세균들이 실제로 정상 세균인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rRNA 시퀀싱을 해본 결과 이들은 엔테로코커스 에비엄이라는 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엔테로코커스 에비엄이라는 종은 이미 꿀벌 유충이 소화계에 서식하면서 항생 능력을 가진 박테리오신이라는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세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꿀벌 미디에는 엔테로코커스 에비엄이라는 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상 세균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침입을 방지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꿀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합니다. 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된 꿀을 꿀벌 군체 전체가 나누어 먹게 됨으로써 꿀벌 군체의 전체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정상 세균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산균 영양제를 섭취하듯이 꿀벌에게도 이 엔테로코커스 에비엄을 프로바이오틱 형태로 영양제로 급여하게 된다면 꿀벌 군체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CCD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CCD가 꿀벌 건강 악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점이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이유가 다른 그 장에 트러블이 생긴 것을 막기 위함인데 CCD를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아니면 막기 위해서 이 엔테로코커스 에비엄을 이용한 것이 인간한테도 좋고 경제한테도 좋고 생태학한테도 엄청 좋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내려가지 마시고요. 저희 질의응답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혹시 한 분 정도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아, 네,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 서로 다른 그 박테리아를 먹게 된 꿀벌들이 각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건강에 차이가 나는 꿀벌들을 만들었을 때 CCD를 네. 예방하려고 하면 이제 그 꿀벌들이 함께 살 때 건강이 네.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실험도 네. 생각을 해보셨는지 제가 그런 디테일한 게 궁금하네요. 지금 양봉을 하고 있거든요, 취미로. 그래서 근데 양봉 하려면 벌통 하나에 몇만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몇만 마리를 제가 얘네한테 급여하면서 그들이 죽는 수를 따지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매일 한 50마리씩 죽어나가고 밑에도 시체가 항상 쌓여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거고 이게 CCD인지는 잘 모르고 근데 제가 이 상층액을 지금도 그 뭐라 하지?
그 화분떡이라는 것이 있어요. 얘네한테 먹이로 구별해주는 게 있는데 거기다 이 상층을 좀 묻혀서 주군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발표 순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천 진산과학고등학교 정영민 학생의 발표가 있겠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 포럼에서 강연 진행하게 된 인천 진산과학고등학교 정영민입니다. 이제 강연이 진행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 이 질문에 당당하게 목표를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목표가 아직 안 정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 그런 게 꼭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저는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삶을 사는 굉장히 수동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RN이나 발명 같은 여러 활동을 진행해도 목표가 없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에 흥미가 없었고 당연히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크게 성적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이랬던 제가 바뀐 거는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연말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연말을 맞아서 여러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자기 연구 전교생에게 소개하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행사를 지켜봤는데 이 행사를 지켜본 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연구를, 자랑스러운 연구를 다른 사람 앞에서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자신만의 논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이 선배들의 모습이 전 진짜 엄청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학교에서 처음 목표를 생겼습니다. 나의 논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목표를 설정한 후에 저는 이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 연구 활동에 매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한 연구가 바로 이 연구입니다. 저의 연구는 이제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한 영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알파인 아이벡스라는 동물이 험지를 잘 주행하는 모습을 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알파인 아이벡스라는 동물의 험지 주행 능력이 이 발구조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발구조를 로봇에 적용한다면 로봇의 험지 주행 능력도 향상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알파인 아이벡스가 험지를 잘 주행하도록 하는 특징들을 여러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니까 특징들을 세 가지로 도출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발가락 사이의 인대가 각각의 발굽을 두 개의 발굽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이벡스 발바닥 부분에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발목의 인대가 전후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지형에 맞게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특징들을 구현할 수 있는 발구조를 3D 프린터랑 스프링을 이용하여서 구현하였고요. 그 다음에 변인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변인은 발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축사의 거리와 가로 길이라는 것을 두었고 그 다음 발바닥이 들어갈 재질 그리고 사용되는 스프링의 길이와 두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이 주행 능력이 가장 좋은 발구조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행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저희만의 자체적인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도중에 찾은 것이 바로 이 초고속 카메라 분석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이제 로봇을 험지를 주행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촬영하는 모습을 분석 프로그램으로 도출한 것입니다. 분석을 한 것이죠. 이제 알파인 아이벡스의 발구조 모양을 적용한 로봇이 험지를 오르는 모습이고 그 모습을 FFA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 왼쪽 오른쪽 부분에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럼 그 그래프로부터 다양한 값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부터 도출한 값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이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이 평가 기준들은 이제 각각 주행의 안정성, 뭐 효율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논리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가 요소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효율성은 높고 안정성은 낮은 발구조랑 안정성은 높고 효율성은 높은 발구조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런 애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것이 바로 주행능력지수입니다. 표준 정규분포의 Z값과 동일한 값이죠.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한 것이냐면
이제 도출된 값들을 각각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표준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이를 주행 능력 지수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인에 대한 평가 기준에 주행 능력 지수를 모두 더한 것을 종합 주행 능력 지수라고 하고 이 종합 주행 능력 지수를 발구조의 주행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인식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행 능력 지수의 도입은 평가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 기반을 모두 세팅을 한 후에 저희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가장 먼저 진행한 실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 저희는 이 알파인 아이벡스의 발구조 모양이 험지 주행에 적합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판형 발구조랑 아이벡스 기반 기본 발구조를 실험군으로 놓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아이벡스의 발구조 모양을 적용했을 때 주행 성능이 더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에 변인들을 바탕으로 최적 발구조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변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이런 변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값들이 나왔고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값들을 조합했을 때 최적 발구조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실험은 이제 최적 발구조 검증 실험입니다. 최적 발구조와 기본 발구조 그리고 단순 판형 발구조를 실험군으로 놓고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험 결과 최적 발구조의 주행 성능이 가장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가치는 현재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뭐 보행 알고리즘과 같은 프로그래밍적인 요소의 변화가 아니라 이 발구조라는 물리적 요소의 변화를 통해서도 로봇의 험지 주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저희 연구를 조금 더 활용한다면 앞으로 이런 네 가지의 효과 및 전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신만의 위대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 감사합니다. 저희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네. 분야도 제가 연구하는 분야라서 네.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보다 제일 흥미로웠던 건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고민한 자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네. 그 여러 가지 그 발의 디자인 파라미터를 바꾸고 다 좋은데 네. 그 terrain 앞에 지형은 편편했었나요? 그냥 지형 바꿨나요? 이제, 네. 네, 그걸 설명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생략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네. 로봇을 주행시키는 험지를 이제 그냥 일반적인 험지가 아니라 저희가 나무판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했고 그 나무판에 마찰 계수를 변화한 여러 블록들을 놓기도 했고 또 지형 높이차가 있는 험지들을 놓기도 한 부분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도 고려할 때 그런 험지 값들을 결과값들을 조합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순서는요. 강일고등학교 한예림 학생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예림입니다. 다들 이렇게 긴 시간 앉아 계시느라 이제 슬슬 피곤이 몰려오신가요? 우린 이렇게 피로함을 느낄 때 여러 가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잦은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단 음식을 섭취하거나 또는 고카페인 제품들을 섭취하곤 하죠.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어렴풋이는 알지만 그 순간에 나타나는 여러 효과성들이 우리의 손에서 그들을 차마 놓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이에 따른 장기적인 기작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화학적 변인들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단기간적인 효과가 아닌 누적되는 반복 섭취가 작은 양이지만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실험 주인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초파리인데요. 인간의 DNA와 60% 일치하며 인간 질병 유전자 중 75%가 실제로 이 생물에게서 발견된다고도 합니다. 60일에서 100일 정도의 아주 짧은 수명을 지니고 있기에 이에 따른 사용 배지에서 어떠한 뇌 변성 정도를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소화기관과 동질적이고 기능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기에 이에 따른 섭취 소화 능력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점인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인간의 해마 영역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머시룸 바디라는 영역이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진행함으로써 제 실험에서 사용한 음료에 함유되어 있었던 변인을 훈련 환경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행동 반응을 학습 및 기억 능력이라는 결과 요인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초파리들의 행동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훈련시킨 장소, 즉 사용 배지는 대조군인 슈크로스, 실험군인 슈크랄로스 카페인 알코올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슈크랄로스는 설탕, 슈크로스보다 약 600배의 더 단맛을 내지만 소화관의 효소가 분해되는 것을 막기에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 무칼로리 인공 감미료를 뜻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제가 진행한 2주간의 훈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저는 1주차에서는 모두 슈크로스 배지에서 4개의 그룹에서 목표 지점에 대한 위치를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티메이지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시켰죠. 그리고 2주차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티메이지를 준비하여 공복 상태에서의 훈련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따른 특히 이유는 슈크로스와 슈크랄로스를 구분하는 능력이 발현될 수 있게 환경을 유도시켰습니다. 이렇게 2주간의 훈련이 끝나게 되면 2주간 동안은 티메이지 테스트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메이즈당 30마리씩의 초파리들을 넣어 목표 지점에 얼마의 속력으로 도달하게 되는지를 14일간 매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쳤으면 결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전체적인 그래프들로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음액값의 기울기를 보였던 것은 빠른 도달 속력, 즉 향상되는 학습 능력으로 이를 간주하였고 반대로 양의 기울기의 값을 가지는 것을 값이 점차 커지게 될수록 이에 따라 진행되는 인지적 감퇴의 요인과 학습 능력의 저하의 요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설명에 대한 변인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슈크로스 매지입니다. 이는 점차 누적 일수에 따라 빠른 도달 속력을 보였으며 저는 이에 따라 반복에 의한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의 요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슈크랄로스와 슈크로스의 점차 차이나는 도달 속력을 보였던 것은 슈크랄로스가 충분한 에너지원으로 뇌에 공급되지 못함의 원인으로서 이것이 실제 이전에 진행하였던 공복 반응에서의 훈련에서 이들을 구분하는 능력이 발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슈크랄로스와 알코올 배지에서 점차 느려지는 도달 속력을 보였는데요. 이는 누적 섭취에 따라서 학습 능력의 감퇴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정하였고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빠른 도달 속력을 보였었던 카페인 배지는 5일 차를 기준으로 변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초래할 수 있었던 어떠한 변화 요인, 그것에 대한 주목을 하였고 그리하여 2차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실험을 설명하기에 앞서 저는 카페인과 아데노신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데노신이라는 친구는 우리 뇌에 하루 종일 축적됨으로써 우리를 피로케 하고 잠을 주게 하는 수면 유도 분자 물질입니다. 오늘 너무 수고했어, 피곤했지? 빨리 자자 라고 우리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친구죠. 하지만 이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작용을 하는 카페인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쉬는 꼴, 자는 꼴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슬쩍 아데노신의 흉내를 내게 되며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우리를 각성 상태로 돌입하게 하는데요. 뚠뚠 열심히 뚠뚠 일하자 라고 우리를 기분 좋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페인의 이러한 노랫소리도 잠시 아데노신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의 몸이 항상성, 즉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용체의 수를 늘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카페인의 양이 이전과 같다 할지라도, 어쩌면 조금 더 많다 할지라도 아데노신의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밀린 피곤함을 느끼듯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카페인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인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2차 실험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는 카페인의 이러한 자세한 작용기작을 공부함과 동시에 카페인의 양면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함께 공부하며, 그렇다면 카페인이 어떠한 변화 양상을 초래할 수 있었던 요인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포부를 가지고 2차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중량에서 카페인의 함유량을 점차 증가시켜 실험을 진행하게 된 결과 카페인의 함유량이 많아지게 되는 그룹일수록 이러한 변화의 양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위 실험들은 우리에게 과연 이제는 무엇을 시사하게 될까요? 뇌 변성이라는 결과를 판단할 수 있었던 주된 척도 요인인 학습 능력의 감퇴는 작지만 만성적인 화학적 변인들의 노출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을 개정하여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에 이들을 규제하는 여러 정책안적인 마련을 진행하는 노력들이 실제로 진행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내에서만 카페인 음료 판매를 막는 것으로 국한되기에 정작 학교 밖에서 여러 음료들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학생들이 부작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환경 개선과 또한 불가피한 사용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위해성 평가와 정책안들이 동시에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초파리를 연구하던 사람이어서 또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를 정말 좋아해서 매일 마시는데 어떡하죠? 아, 저도 비슷해요. 근데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카페인에 대해서 적정 섭취량을 권고하는 여러 정책안적인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중 킬로그램당 2.5mg을 섭취하라고 하였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400,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300mg인데요. 이에 따른 상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아메리카노를 파는 커피 전문점을 예를 들자면 160에서 300mg이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카페인의 함유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카페인 같은 경우는 커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 콜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카페인의 함유량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정책안들과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그리고 짧은 질문. 아까 네. 그 카페인을 먹었을 때 네. 초파리의 학습 능력이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카페인을 단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그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섭취하고 또 휴식기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섭취하고 휴식기를 가지면 지속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도 그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카페인을 섭취하고 우리가 다음날 일어나게 되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카페인 같은 경우가 완전 분해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5시간에서 7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난 이것만 먹고 다음에는 먹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카페인의 각성 효과와 우리에게 내성이 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완전히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다라고는 조금은 불가능하다라는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모두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발표를 해준 9팀의 학생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스포럼 시상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발표 학생분들은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에 참석하신 모든 학생들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시상에는 본 행사의 메인 강연자셨던 방금까지 이 무대 위에 계셨던 데니스온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상자를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학생에게는 상장과 그리고 장학금 3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수상 누굴까요? 누구 용인 한국 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노재준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상장이 네 수여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하려고요. 정말 다채로운 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요.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학생한테는 이제 상장과 장학금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최우수상은요.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정영민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상장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더 표정이 많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대상입니다. 대상 학생에게는 상장과 장학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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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은 강일고등학교 한예림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입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이 수여되고 있고요. 네, 기념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수상 못한 학생들한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서울포럼 2020 뉴스포럼 일정은 모두 끝났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